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네. 문은 좀 이따가 하여튼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그 또 비도 많이 오는데 우리 사장님들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대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멀리서 많이 오셨죠? 네. 제가 노성은 이제 본부장님 이제 강의를 쭉 듣고 있으니까 참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은, 나이, 젊음. 30대 지금 아마 초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27인가 8에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때 아메이를 한 것 같아요. 이때 한 30대 초반에 아메이를 한 5년 정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만약에 그 30대 초반에 제가 했던 게 아메이가 아니고 애터니였으면은 지금 제가 54이거든요. 아직 생일은 안 지나서 조금 반올림했어요. 그런데 아 정말 20년을 만약에 20년 정도라고 보고 20년을 내가 애터미를 했으면 뭐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돼 있을까요? 최소한 예? 하여튼 10년에서 15년 한 20년 정도 했다 그러면 뭐라도 돼 있겠죠. 진짜 임페리얼 예? 여행은 몇 번 갔다 오고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딱 앉아 있으면서 아, 나는 제가 그때 한번 후회한 적이 있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30대 초반에 그때 그 아메를 안 했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내가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쏟았는데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회를 했어요. 막 그걸 안 했었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도움은 됐습니다. 굉장히 도움은 됐는데 만약에 이게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아 30대 때 내가 애터미를 했었으면 애터미였었으면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노성은 본부장님이나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뭐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네. 열심히 해가지고 네. 빨리 성공하셔가지고 그죠? 사회에 우리가 또 졸부처럼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뭐 로또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뭐 잘 돼가지고 이렇게 졸부가 되면요 돈을 쓸 줄을 몰라요. 또 막 집안에 난리나요. 그것 때문에 칼부림 나고 저 많이 봤어요. 예. 돈 때문에 가족들 다 찢겨지는데 우리는 그런 철학을 돈을 쓰는 철학을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가 함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3대 상속이 되는데 돈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철학 애터미에서 계속 배우는 철학 있잖아요. 이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물려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문의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애터미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성철 스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교계에서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돌아가셨는데 한 16년 정도 이제 생식을 하시고 8년 정도를 앉아서 주무셨대요. 그건 이제 장좌불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길게 앉아 있고 불화 안 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다른 스님들이 진짜 벽에도 안 기댄대요. 벽에도 안 기대고 꼿꼿하게 서서 잔다는데 진짜 그렇게 자나 안 자나 감시도 하고 했대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장좌불화 하지 마시고 그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한 시간 정도만 예? 좀 눈 뜨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애터미 오토파면서 빨리 되는 법이라고 제가
치였는데요. 다음 시간, 제가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릴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달 이 시간에 저희 박태숙 총장이 또 소비자도 또 어떻게 만들고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제가 설명한 것에서 조금 미흡하다 그러시면 서재영 TV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애터미 서재영 이렇게 쳐도 돼요. 서재영 TV 들어가셔서 뭐 해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서 그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최신순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동영상이라는 탭을 딱 누르시고 인기순으로 탁 바꿔가지고 쭉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애터미 우리 사업자분들 많이 본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또 보시다 보면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보충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자, 박태숙 총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소비자라도 그분한테 제품을 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애터미를 모르는 소비자인데 그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요. 정말 내가 그분 소비자 되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소비자 관리를 잘하고요. 소비자를 잘 만들어요. 정말 그걸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고. 자, 애터미 333 성공법칙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한번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개월 오토 판매사, 3년 리더스 클럽, 3대 코드 상속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3개월 오토 판매사. 나 아직 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 안 됐는데,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오토 판매사는 회사 기준이 아니에요. 회사는 뭐예요? 오토 판매사 배지 주는 거?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도 1년 안에 12번만 하면 그냥 배지를 줘요. 그건 배지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오토 판매사로 이야기하는 거는 상하반기, 그죠? 상하반기를 오토 판매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의미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 다를 거라고요. 가만 앉아 있어도 오토 판매사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은 절대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만 있어도 오토 판매사가 된다 그러면 빨리 다음 직급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오토 판매사는 상하반기다. 이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2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나는 그렇게 됐더라도 파트너들은 이렇게 하시라고요. 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 만들어 주겠다. 같이 해보자. 그 목표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3년 정도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3년 정도 하시다 보면은 리더스 클럽, 연봉 1억 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애터미 사업을 잘 키우시다 보면은 3대 상속.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물어보니까요. 그럼 3대면은 만약에 할아버지, 내가 이제 자녀한테 물려주고 자녀가 또 손자한테 물려주고 하면 끝이냐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원 규정에는 상속할 수 있다지 3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진짜예요? 혹시 3대까지만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3대까지만 하고 싹 회사가 가져갈 수 있냐? 회사가 절대 우리한테서 나오는 소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 무너지면 돼요. 회사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죠? 회사가 100년 아니라 지금 100년도, 그럼 101년 되면 회사가 애터미 망해요?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100년이면 3대입니다. 여러분. 3대. 100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자, 그렇게 3대 코드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애터미 시작 후입니다. 이제 비행기 타는 거하고 한번 연관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몽골에 가면서 한번 찍어본 건데요, 비행기에서. 자, 비행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활주로에 들어서서 이제 한번 떠나볼까 하는 거죠. 자, 시작, 3개월 후, 6개월 후. 비행기 떠요, 안 떠요, 지금? 자, 1년 후. 뭐예요?
안 뜨네. 비행기가 안 떠요.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이게 2년 3년 후에도 아직 계속 활주로에 있네요.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비행기는 여기 자 활주로에서 뜰라 그러면 이걸 이제 테이크 오프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순항하는 걸 원하는 거죠. 연봉 1억, 연봉 2억 돼가지고 그죠? 어느 정도 돈도 들어오고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될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활주로에서 바로 여기까지 못 가요. 떠야 된다고요. 뜰 때 연료의 30%를 써야 돼요. 자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륙하려고 딱 섰어요. 이제 서가지고 자 뜹니다.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귀 막아야 돼요. 기체는요 막 떨리면 다다다다다 그래요. 막 어? 진짜 비행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촬영한다고요. 손 막 이래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엄청난 힘을 써가지고 결단을 해가지고 하니까 살짝 뜨더라고요. 살짝 떠서 상승을 합니다. 아, 막 보는 내가 막 힘이 막 들어가요. 막 이렇게. 자, 떴죠? 그죠? 제가 대한항공을 탔는데 제2, 제1 이 터미널이 이렇게 막 보여요. 이렇게. 참, 위에서 보는 거 진짜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바다도 보이고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 이제 순항을 하는 거죠. 이제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연봉 1억, 연봉 2억 클럽 가기 위해서는 떠야 돼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설렁설렁해서는 2년, 3년, 5년, 10년 해도 활주로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애터미 돈 안 된다 그래요. 당연히 돈 안 되죠, 그거는. 뜰 생각을 안 하니까. 그죠? 뜰 생각을 안 하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뜹니까? 뜰라 그러면은 결단해야 됩니다. 자, 애터미 사업 성장 곡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내가 조금, 처음에 조금 고생하다가, 그죠? 좀 고생하다가 어느 정도 돈이 되고 쭉 올라가는 걸 생각하시죠? 그죠? 이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래요. 평탄하게 안 간다고요. 여러분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만들어지고 초대했는데 오늘 온다 그랬다가 내일 데리러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오늘 시어머니 왔다 이러면서 오지 마라 그러고 야 다음 달 그러면 다음 달에 해외여행이다 그 다음 달에는 무슨 벌초 가야 된다 그 다음 달에는 김장해야 된다 오만 핑계 다 대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가 말았다가 조금 올라갔다 말았다 판매사 했다가 말았다 이런 과정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희일비 하시지 마세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사업은 될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될 건데, 그죠? 될 건데, 그 순간순간에 되네, 안 되네, 이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네, 마네, 입을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잠적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고 세일즈 마스터 이제 세일즈 마스터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오토파면서 해보시려고 그러면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자 애터미 말고 사업을 한다고 밖에서 만약에 사업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만약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공 상관없이 모든 전공자가 치킨집으로 몰리잖아요. 공대 나와도 치킨집. 그죠? 정외과 나와도 치킨집. 수학과 나와도 치킨집이에요. 자, 그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길 가다가, 저기 좋겠네. 치킨집 하나 열어야 되겠다. 그냥 계약해. 이렇게 하세요? 오만, 다 알아보고, 치킨집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죠?
그런 치킨집 알아보려고 6개월, 1년 동안 계속 알아보시면서 돈, 그러면 1억이 필요하다, 5천만 원 필요하다 모으지 않아요? 모아가지고 없으면 빌리고, 그죠? 해가지고, 자, 이제 모아놨어요. 열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문 열었는데, 애가 학교 데려다 달래. 그리고 야, 문 닫고 애 학교 데려다 주고 와서 문 열고, 그죠? 밥 먹으려, 이제 점심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점심 밥 차려달래. 그럼 또 문 닫고 또 가서 또 밥 차려주고 하는데 학모들이 오후에 커피 한잔 하지. 그럼 또 문 닫고 가서 어? 학모들하고 수다 떨고 와서 문 열고. 치킨집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애터미는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못 드는 겁니다. 결단 안 했으니까. 여러분 치킨집을 열더라도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애터미 사업 우리 치킨집은요 그래도 소박해요. 얼마 버시냐고 그러면은 그래서 한 500만 원 월 한 500에서 한 1000 정도 벌면 아, 좋죠.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얼마예요? 하, 옛날에 5천만 원 그랬는데 또 두 배 올라 버렸네. 옛날에 5천만 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간이 커졌어요. 1억 월 1억 이상 벌 수 있습니다. 벌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각오를 하셨냐는 거죠. 모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시간과 노력 대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인풋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뭐 결단. 뭐뭐 결단이죠. 그죠? 전부 다.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수입이 되고 아, 너무 편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파트너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팔짱 딱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생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결단하셔가지고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터미 사업은 안 될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성공 못할 사람들도 애터미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뇌피셜이 아니에요. 제가 이 배지 달고 있는 연봉 2억 클럽에 이렇게 조찬 모임을 해요. 회장님 모시고 회장님 오셔가지고 스피치도 하고 하세요.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 보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옷차림부터 해가지고 아, 저런 분이 연봉 2억이야. 너무 실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어떤 우리가 로얄 워크샵을 갔는데 등산복 입고 왔더라고. 로얄 워크샵이 뭐예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워크샵, 그죠? 그 진짜 막 그 파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양복이나 정장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등산복 입고 왔다니까요? 그런데요. 자, 거기서 실망은 하지만 또 하나 놀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 이야기하면요. 완전 누구도 지지 않을 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예. 정말 아 이분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아 이분은 이래서 성공했구나. 저분은 이렇게 성공했구나. 나의 상관없어요. 그걸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과정들을 겪으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다. 근데 뭐에 비해서 쉽다? 치킨집 하는 것보다는 쉽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애터미가 쉽냐 어렵냐 모르죠. 뭐에 비해 가지고 쉽냐 뭐에 비해 가지고 어렵냐 이거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에 기준을 하냐면은 제가 회사 15년 운영하는 거하고 했었던 때하고 비교를 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15년 동안. 돈은 벌어요. 근데 피를 말려요. 내 목숨 깎아먹어가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불면증 10년 동안 알아가면서 돈을 벌어요. 이제 그거 하라 그러면 나 안 해요.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밤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밤에 잠이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온갖 걱정, 근심, 어떤 일들, 돈 문제, 사람 문제, 뭐 때문에 그런 세월을 여러분들
또 보내고 싶어요? 저는 안 보내요. 저는 진짜 싫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새벽밥 먹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여기 광교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습니까? 서울로 가려고 그러면은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해야 돼요. 버스 줄 있잖아요. 100m, 200m씩 딱 끊기면요. 10분, 20분 또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너무 덥고 한겨울은 너무 추운데 매일매일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나아요. 치킨집 열면 좋아요? 치킨집 내 거예요? 여러분 치킨집 내가 돈 주고 차렸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주 거예요, 여러분. 건물주 좋은 일 시켜준다니까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날리고 있으면요. 피가 말라요. 알바들은 좋죠. 아이고 손님들 없어가지고. 진짜요. 저희가 커피숍 할 때 손님들 없으면 알바들은 너무 좋대. 신의 직장이래. 주인은요.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밖에 나가서 잡아오고 싶어 막. 자, 그거보다는 낫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돈이 돼요, 애터미가. 큰 돈이 된다니까요. 그거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결단들을 해서 빨리 오토팜 회사가 되셔야 돼요. 왜 오토팜 회사가 빨리 돼야 되냐면은 그래야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잖아요. 10만원, 20만원 벌어가지고 애터미 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40만원, 50만원 그것도 돈도 아니에요. 오토세미, 오토부터니까 뭐 좋은 것 같은데 세미, 그죠? 해봤자 100만원 밖에 안 돼요. 부업자일 때는 좋겠죠. 근데 전업자일 때는 그것도 큰 돈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오토팜 회사 되시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단하기가 쉽다 어렵다? 좀 헷갈리죠.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쉽습니다. 왜? 돈 벌잖아요. 돈 버는데 결단할 거 솔직히 여러분들 버는 거에서 여러분 조금 쓰시면 돼요. 쉬워요. 더. 자, 100가지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월 1억이 목표다. 자, 월 1억이면 너무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월 1000이라고 제가 조금 낮출게요. 월 1000이 목표다 그러면은 아유, 그거 어떻게 되냐. 뭐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밖에 나와가지고 월 10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일 찾아보십시오. 아니 있어요. 왜 없어요? 많아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유튜브 어떤 거 봤냐면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제품 상품 이렇게 파는 사람을 봤는데요. 하루에 매출이 3억이래요. 한 달이 아니고 하루 매출 3억. 물론 그게 다 자기 수익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자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지불이 여기서 보면 물건을 살 때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없는 사람 입장에서 아우 나 없는데 그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축복이래요. 축복. 왜?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 지불하면 여러분들께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냐 없냐 따라서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월 1000만 원 되고 싶으세요? 네. 대가 지불할 생각 있으세요? 네.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하죠. 근데 그 말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얻을 수 있대요. 왜? 대가 지불했으니까. 그죠? 자, 이게 애터미 성공 원리입니다. 오토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오토팜 회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자, 세 가지 대가 지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 1번 시작. 네, 머니 머니 해도 머니예요. 머니예요, 머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업하기 위해서 큰 돈 벌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생활비로 사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잖아요. 애터미 사업 돈 안 드리고도 애터미 사업 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공자분들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저는 성공자분들 스토리를 처음에 다 들어봤어요. 한 150여 편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다 들어요. 거기에서 공통점들이 뭐냐면 처음 다 망했대. 여러분 망하셨어요? 여러분 망하면 성공한다니. 애터미에서는 좀 망해야 성공해요. 근데 자, 망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망하셨어요? 안 망했으면 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애터미가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너무 망한 사람처럼 예? 망한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굉장히 처절하게 했어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분들 스토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제품 전달하려고 그죠? 어떤 분은 제품 전달하려고 가는데 차비가 없어요. 시외버스를 못해. 시내버스만 타야 돼.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차는 일단 없고 제품을 내가 사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셋들을 샀는데 새 셋들을 애들 저금통계 해가지고 샀어. 사가지고 이제 하나 정도는 내가 좀 발라봐야 되는 거 하고 두 개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외상으로 주면 만약에 한 달 뒤에 줄게 그러면 못 팔아요. 왜? 이걸 팔아가지고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거 돌릴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지금 시대에서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애터미의 이 돈 부분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설정, 결단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최소한의 종잣돈도 준비하지 않고 시작해서 스타트해가지고 월 1,000만 원 벌겠대요. 여러분 그거는 공짜 심리예요.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정말 내가 돈이 없고 정말 내가 신용불량이고 정말 그렇다 그러면요 처절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종잣돈은 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이게 준비 자금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 15년 했잖아요. 몇 억씩 투자했어요. 망하면 끝이에요. 날아가 버려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이 종잣돈이라는 게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잣돈이라는 게 만약에 1억? 여러분 애터미에서 1억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 정도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 생각하시는 게 50만 원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종잣돈. 그 본인 입장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 입장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200만 원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돈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끔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사업 통장 있죠? 사업 통장하고 생활비 통장하고 딱 분리하십시오. 왜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돈 버는 거를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카드값 나오면은 아이고 애터미 때문에 카드값 나왔다고 자기가 쓴 건 모르고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사업 통장하고 돈 이거를 분리를 안 해가지고 그죠? 남편이 주는 생활비 가지고 내가 어찌어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헷갈려요. 한 번씩 헷갈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이고 500만 원이 막 빈대 막 난리 났대 막 애터미 하면서 막 500만 원 날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의 어떤 활동 영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500만 원 쓸 일이 없는데 50만 원 썼을까? 근데 왜 500만 원 썼다 그러지? 아, 그 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터미 때문에 막 500만 원 썼대 막. 그래서 우리 모르죠. 야, 그 정도 제품을 그렇게 샀나 했는데 보니까 보증금은 어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고 애터미 원망하는 거예요. 월별 손익 계산 여러분 철저히 하십시오. 월별 손익 계산 우리가 도대체 얼마 쓴다고 그죠? 월별 손익 계산 있잖아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그렇다고 10원짜리 하나까지 막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대략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에요, 여러분. 현금 흐름. 회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회사가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돈 없으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기름도 못 넣고, 차비도 쓸 수가 없고, 누구 만나가지고, 그죠? 어떻게 뭘 해줄 수도, 제품도 못 사요. 우리가 제품 외상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못 사는데, 그러니까 어느 일정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빙빙.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하고, 수단하고, 내가 지출하는 거하고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꾸 이렇게, 이거 내가 지금, 지금 10명한테 뭘 했는데 자기 빼고, 계산하지 말고 자꾸 자기 집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손익 계산하면서 빠뜨리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쓰고 먹는 거 있죠. 막 남편은 뭐 그거 왜 다단계 하냐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먹어봐 이러면서 해모임 막 먹으라 그러고 주지 마세요. 그런 분들한테 남편분들한테요 돈 받고 드리시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 달에 20만 원씩만 내가 우리 집에서 쓰는 거 계산 안 하고 10달 지나보십시오. 얼마 마이너스예요? 200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 계산을 안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애터미 사업은 되는데 자기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내가 그냥 뿌렸잖아요. 집안 사람들한테, 집 사람들한테 다 뿌려가지고 다 쓰고 먹고 했는데 돈은 안 받아. 돈을 받으시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 하다 보면 어디서 빵꾸가 나는지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엄한 스폰서 원망, 파트너 원망 하지 말고 항상 투자 마인드로 여러분 지출하십시오. 여러분들 회사에서 프로모션 하죠. 3+1, 4+1, 그죠? 뭐 PB업 이거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회사에서 하는구나. 그냥 우리 내가 쓸 거 하나 그냥 사자.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소비자예요. 그 소비자. 사업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누가 투자한 거예요? 회사가 투자한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내가 세 개 사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인데 괜히 하나를 더 준 거예요. 누가 투자했어요? 회사가 투자한 돈이에요. 회사가 투자한 돈을 내가 활용하는 겁니다. 3+1, 4+1, PB업 이런 걸 할 때는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시라고요.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종잣돈이 있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면요. 내가 회사 돈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나는 그냥 3+1, 4+1 되는 걸 몇 세트 좀 사가지고 내가 자신 있는 거. 그렇다고 내가 자신 없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하나 정도만 쓰고 내가 자신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조금 투자해가지고 한 3개, 4개 정도가 내가 쓸 수 있는 그죠? 어떤 그런 여력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소비자들한테 한번 써보라 그러고 그죠? 아니면 내가 원래 돈 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생색 내는 거예요. 회사 돈 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선 투입해야 후 회수가 되는 거예요. 뭘 투입해야 됩니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돈 투자라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예?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금 준비도 하십시오. 저금할 자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토 판매사 되고 조금 이렇게 되면요.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아이고, 이제 좀 괜찮네 하면서 그거 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여행 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이 사업에 나중에 조금 더 큰 직급 가고 조금 더 누굴 후원해주고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모아놓으시라고요. 자금을. 이게 비즈니스적인 돈 투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애터미 수입 곡선이 있죠. 그죠? 요게 뭐냐면 지출 곡선이에요. 처음부터 지출이 들어가죠. 그죠? 지출이 쭉 들어가다가 지출이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 손익 분기점이에요. 요거. 빨리 요걸 하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쭉 보니까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 손익분기점을 딱 넘어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그리고, 자, 여기 투입되는 금액 대비 여기 남는 구간 있죠?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마이너스고, 계속 마이너스네?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에서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자, 이거 만성적자고, 그죠?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되셔야 되는데, 만성적자가 되는 원인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자, 돈을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생활비가 있죠. 그죠? 일반 생활비. 여기 식비, 생필품, 뭐, 애터미 제품 쓰는 거, 내가 먹고 쓰는 것도 포함되겠죠? 공과금, 학원비, 뭐, 등록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일반 생활비고 고정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그죠? 집세, 보험료, 뭐, 대출 이자, 적금. 어떤 분이 막, 아유, 막 애터미 몇 년 했는데 돈이 없대. 왜 그러냐고 막 하니까. 집세도 얼마 나가고, 대출 이자도 얼마 나가고, 적금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적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비용으로 생각하더라니까요. 비용으로. 여러분, 자동차 할부금도 있고요. 여러분, 좋은 차 타십시오. 우리가 운전하고, 이렇게, 어디 장거리 운전하고 하면은, 정말 좋은 차하고, 좀 안 좋은 차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어떤 건강면이나 아니면 안정성 면에서 좋은 차를 타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력에 맞게끔. 어떤 분은 월 200 정도 버는 분인데 자동차 할부금으로 100만 원 나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샀냐?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더 벌 줄 알았대요. 그럼 여러분 더 벌든지. 그죠? 아니, 300, 400, 500 돼가지고 100만 원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200에서 머물면서 월 100만 원씩 할부금 나가니까 어때요? 계속 적자죠. 만성 적자. 그죠? 부모님 생활비, 자녀 용돈 약속을 했어요. 내가 조금 좀 될 것 같아서 50만 원, 100만 원 줄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거 줬어.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아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좀 잘 될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좀 안 될 때는 부담이 돼요. 근데 말을 못 해요. 이미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월 한 2,300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원비 있잖아요. 한 6,70만 원 정도 나간 거예요. 이거를 원래 생활비, 남편도 안정적으로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받다가 조금 가오 세우고 싶은지 어쩐지. 야, 이제 그거 됐고, 내가 낼게! 딱 한 거예요. 자, 잘 될 때는 좋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안 될 때 어때요?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원래 우리가 애터미 사업 비용으로 이런 정도로 예를 들어 PB 지원도 하고 접대비, 그죠? 교통비, 통신비. 우리가 여러분 밥, 우리가 파트너분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뭐 하는 게 뭐냐면 접대비예요. 접대비. 여러분. 통신, 제품 프로모션, 파트너 지원도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이거, 이런데 우리가 사업 소득은 사업 성장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써져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돈을 벌었는데 이런데 돈 다 써버리고 애터미에 써야 될 비용이 점점점 왜? 여기 쓰니까 줄어들죠.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돈 잘못 쓰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됐을 때 애터미 사업 비용을 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사업도 쪼그라든다고요.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중물을 계속 부어주셔야 돼. 그래야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고요. 이 물 가지고 또 부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조금 돈은 버는데 돈을 못 쓴 거죠. 잘. 계획을 못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업적인 비용을 잘못 쓰게 되면은 적게 쓰거나 소홀히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사업도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오토 판매사가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토 판매사는 스타트예요, 스타트. 거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반환점 도는 거예요. 자, 장좌불안하고 계시는 분들 눈 한번 떠보십시오.
자, 세 가지 대가지부를 하는 것 중에서 자, 두 번째 시작.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다 쏟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번 순위가 어디예요? 직장 가는 거죠. 자, 가게 치킨집 하시는 분은 어디로 가요? 치킨집으로 가는 거예요. 애터미 하시는 분은 뭐 해야 돼요? 센터로 오거나 애터미 133 미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직장 다니거나 그죠?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애터미 133 미팅을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애터미가 1순위가 아닌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133 일정표에 자기 스케줄을 딱 적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나.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시간을 잘못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순위가 애터미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 4순위로 아니면 TV 보는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러분은 성공순위도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계속 활주로 돌게 돼 있다고. 애터미 특기 발굴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특기 뭐예요? 뷰티 쪽이에요? 건강기능식품? 생활필수품? 두피관리? 딱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자신 있는 거 있으세요? 그 분야가 있으셔야 된다고. 그게 없어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 결단하시고 백가지불 하셔야 된다니까. 이 특기가 없는데 누굴 만나면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스폰서님, 제가 누구 만나는데 막 두려워요. 떨려요. 막 그래요. 그게 아니고 특기가 있는 사람은요. 아, 누굴 만나지? 아, 누구야? 누구 하면 지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소비자가 만들어져요. 시스템 참석에 올이나 여러분들 시스템 참석에 올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직까지 애터미가 순위 성공 순위가 좀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와야 파트너도 그냥 오세요. 부업자는 정기적 참석 및 애터미 데이가 필수인데요. 여러분들 부업하시는 분들 많죠. 부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조건을 걸어요. 여러 그 부업 하시는 분이 애터미 데이가 있으면 성공하고 이거 없으면요 허지부지 시간을 못 쓴다고요. 못 모아요. 사람을 여기 이날 동안에 모으거나 여러분 자기 시간을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있다고 공부 잘해요? 아니에요. 집중해야 된다고. 선택했으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부업하시는 분들도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집중하는 날이 없는 상황에서는 허지부지. 보십시오. 부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부업자 데이를 만드셔가지고 그날에 올인할 수 있는 날을 하루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부업자분들 다 성공시켰어요. 따라오시는 분은 된다고요. 그거 아이고 그날 안 되는데 하는 분은 그냥 계속 활주 오더라. 자, 석세스 아카데미 정기적 지속적 133 활동 하셔야 되고 석세스 아카데미는 월간 수능일이에요. 수능일. 여러분 1년 동안에 고3 학생들이 그 1년 동안에 한 번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운명이 바뀌죠. 그죠? 그게 수능 아니에요? 애터미는요. 월간 수능이라니까. 그날 이 석세스 아카데미 때 내 파트너가 몇 명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업 성공이 좌우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거셔야 되는데 나는 이미 파트너가 나왔어요. 나는 이미 파트너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파트너의 파트너 찾아주는 데 목숨 거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초대하는 게요. 애터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진짜예요. 거기에 목숨 거시면 돼. 다른 모든 어떤 미팅에 우선해가지고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정말 좌에 몇 명, 우에 몇 명이 오는가를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그걸 늘릴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되세요. 한 달만 해도 오토파매사 될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오토파매사 되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저기. 우리 저
노재용 본부장님. 그죠? 부업으로 좀 하시다가 바로 그냥 오토 판매사는 그냥 뭐 하면 안 들이지. 세 번째 시작. 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반대 있죠? 여러분 주변에 반대하시는 분들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들 또 친구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분들 여러분들 성공하면 다 돌아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생 친구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초등학교 친구 지금도 다 만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고향 친구들 다 만나요 지금? 아니죠. 그냥 그때 좋은 쪽으로 남아있고 그냥 끝인 친구들도 있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까지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이런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만났는데 애터미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동참이 안 되거나 그죠? 우리 애터미 네트워크에 편입이 안 되거나 하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관계가 멀어져요. 멀어진다니까요?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친구 다 이렇대. 그런 친구는 조금 배제시켜도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가집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미리 알고 가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뭐 저 학모들하고 내가 그 학모들 모임에서 내가 있었는데 어? 저분들 어? 하고 좀 멀어졌네. 멀어지시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왜? 맨날 어? 가가지고 어? 커피나 축내고 밥이나 축내고 그런 시간들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 포기나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로 들어옵니다. 이게 다 경험이에요. 다 들어.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비자 회원가입 다 시킬 수 있어요. 사업하고 안 하고는 몰라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고. 자 초기에 거절을 극복하시고 초기에 거절.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 가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초기에 어떤 거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걸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더 진행을 하냐 아니면 거기서 딱 멈춰버리느냐 아니면 집으로 가느냐예요. 초기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인맥들 있잖아요. 명단 적었을 거 아닙니까? 10명, 20명, 30명 적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마케팅 플랜 강의하면서 0.007%가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99.9%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공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좌우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아 반대할 수도 있겠다, 거절할 수도 있겠다, 그 대가집을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포기나 하지 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다단계라고 그러는데 너 다단계 하냐? 뭔 다단계야? 무한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조금 머리 위에 올라가셔야 된다고요. 머리 위에 올라가셔야 된다. 또 다단계야? 옛날에는 뭐 막 아메이 좋다고 막 그러더니 이제 뭐 애터미냐고. 그래. 그때는 아메이가 진짜 좋았거든. 근데 지금은 애터미가 더 좋아. 아, 더 좋아? 소비자 돼요. 여러분, 초기에 그 거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절하는 것도 몰라요, 자기들이. 거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거절 대상이잖아요, 5년 동안. 근데 거절했다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냥 관심 없을 뿐이에요.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기분 나쁠까? 그러면 거절 못하죠. 근데 기분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관심 없을 뿐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 이분이 아직 잘 모르는구나. 조금 한 단계 위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뭐 회원가입 안 해줬고 뭐 다단계라 그런데 팔았더래 막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어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내가 이 대접 받아가면서 그냥 애터미 해야 되겠어요 이래요. 아직 결단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거절 이유를 여러분들 거절 받은 그 이유 그분들이 왜 거절하는지 여러분 적어보세요. 다섯 가지 이유에서 성공 가이드북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 분석해봤어요. 그 이외에 거절 별로 없어요. 그것도 별로 거절 같지도 않은 거절이에요. 다 여러분들 개선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 자기가 거절하는 이유 있잖아요. 한두 가지. 그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애터미 해야 되겠네. 이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 한 번만 데리고 오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3개월 내에 여러분 30명 이상의 소비자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3개월이라는 게 들어있냐? 여러분들 1년 동안에 만약에 30명을 만들었다? 2년 동안에 누계가 30명 만들었다? 없어져 버려요, 중간에. 안 모인다고요. 이게 누적이잖아요. 근데 한 방에 탁 모아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걸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30명 이상 탁 모으면은 거기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30명이 60명 되고 60명이 120명 되는데 이걸 질질 끌면, 예? 한 명 했다가 말았다가, 어? 이렇게 되면요.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세미나로 초대하시는 게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대가집을 하는 거고요. 본인 인맥 아니어도, 보십시오. 0.007%인데 내가 모르는 회원이 99.9%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성공자들은. 자, 인심을 얻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능력, 아니면 파트너의 능력, 스폰서의 능력에 의해가지고 이게 합해져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되는데 그분들 또 오게 하시고 머물게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인심을 얻으셔야 돼. 근데 인심을 자꾸 잃는 사람들이 맑아지고, 여러분. 여러분들께 조금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베푸세요. 조금 손해보시면 돼. 뭐라도 손해보시고 그냥 좀 푸짐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고요, 머물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업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새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얻었을 때, 그분을 3개월, 6개월 열심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시간 투자를 해요. 시간 투자를 해서 그게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 그러시면요, 인심을 다 잃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만큼의 그 꼴을 못 보면 여러분들이 성공자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함께 꿈을 나누는 사람을 찾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꿈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인지 있는 사람인지는 사업하는 그 모양을 딱 보면은 딱 알아요. 여러분 근데 꿈이 없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본인이 결단한 시점이 와요. 결단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결단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업. 우리 애터미사 다 각자의 사업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결단했는데 이분은 결단 안 한 것 같아요. 결단할 때 우리가 결단하세요. 결단 이야기는 하지만 본인이 결단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그분을. 그분 내 파트너 한 명 생겼다고 이분 계속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어때요? 어떻게? 진주조개 찾으라 그랬잖아요. 진주조개. 그죠? 회장님이 하신 말이죠. 회장님이 네트워크 전문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최고 직급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마케팅 플랜까지. 우리는, 저는 노성은 본부장님은 그거 딱 보고 안다 그랬는데 저는 일주일 걸렸어요. 마케팅 플랜 이해하는데. 아메하고 너무 달라.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근데, 정말 대단한 그런 마케팅 플랜까지 이렇게 기획을 하신 그런 만드신 분이 이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진주, 새로운 사람들 계속 찾아가라. 여러분들 조금 돈이 되잖아요. 200, 300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찾기가 훨씬 쉽다 어렵다? 훨씬 쉬워요. 돈 보여주시면 돼. 돈 보여드리세요. 그거 목표로도 하세요. 자, 이 대가를 지불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세요. 뭐의 부자? 돈의 부자, 시간의 부자, 사람 부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대가 지불 한 만큼 얻게 되죠? 이게 애터미 가치 아닌가요? 자,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배지가 있잖아요. 배지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께 목표로 삼아보시죠. 아, 내 저 배지 진짜 꼭 좀 달아야지. 오토파면사 배지 꼭 달아야지. 리더스클럽 배지 꼭 달아야지. 라고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대가 지불할 생각을 해야 다가옵니다. 자, 거북이가 토끼 이긴 이유가 뭐예요? 네. 토끼는 상대방을 바라보았고,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은 목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누가 뭐 된다 안 된다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되고 안 되고는 그냥 그건 그 사람 사업이에요. 여러분 치킨집 한다고 다 돼요? 삼성전자 들어간다고 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하다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겠어요? 성공자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성공자 될 거야 하면서 그냥 꾸준히 가시면 돼. 그게 성공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공자분들 있잖아요. 끝까지 처음부터 잘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김성일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다가 다시 대리운전하고 다시 갔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러셨던 분이 임페리얼 마스터 가셨잖아요. 자,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가이드북에 보면 이렇게 15단계가 있죠. 여러분, 15단계로 목표 설정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목표 설정을 게을리하면 파트너분들이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하면 파트너분들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아 이번에는 좀 쉽게 해도 아니요 같이 갑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뛸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목표 없고 파트너도 목표 없으면 그냥 쉽시다 하는 거예요. 계속 쉬어보세요. 토끼처럼. 토끼처럼 그냥 다 쉬어봐. 그냥. 그럼 거북이한테 지는 거죠. 네. 자, 실패자는 실패 두려움이 뭔지, 아예 안 될 거야. 환경 탓이고 상대방 탓이고 계속 누가 스폰서가 어떻고, 뭐, 애터미가 어떻고, 뭐, 인터넷 판매가 어떻고, 맨날 다른 이 손가락이 밖에 가 있어요. 다 이렇게. 시기, 질투, 의기소침, 부정적이에요. 뭐, 말 한 번 딱 시켜보면 좀 부정적이에요. 아, 이분 조금 부정적이네? 그러시면요, 사업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이 안 돼서 부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어서 사업이 잘 안 되겠어요? 부정적이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자는요, 자기 사업이 잘 안 돼도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긍정적이라니까요, 긍정적. 대가 지불을 안 하죠. 조금 힘들면 힘들대. 아이고, 그래서 못하겠대. 변명하고 핑계가 많고요, 미리 불가능 생각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중도에 포기하는데, 제가 본 어떤 분들 보면요, 전부 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못 봐요. 못 보고, 아이고,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안 된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사업이 만약에 애터미가 안 되는 사업이면요, 좌도 안 되고 우도 안 돼도, 여러분 혼자만 딱 있는 게 그게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한쪽이 돼요. 그러면, 똥만 되는데 왜 한쪽이 안 돼요가 아니에요. 그 상황 됐을 때, 아, 좌측을 어떻게 키웠지?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측에, 그죠? 포인트를 일으키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무조건 돈이 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진 건데 그 시스템을 가졌다는 걸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그래서 어디 뭐 요양보호사 하러 가야 된다고 팩 가버려요. 100만원, 70만원, 80만원 벌러 가요. 애터미에서 그죠? 세미만 해도 월 100만원 버는데 그 요양보호 받아야 된, 막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는 사람이 요양보호 하러 가요. 잘못 선택하는 거죠.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애터미 8년 하면서 분석해본 결과가 끝까지 하면 다 성공합니다. 끝까지 하면. 자, 왜 그러느냐. 이거 교회 아닌데 자꾸 아멘 하시네요. 그래요? 아, 은혜 충만하셔서 그런구나. 자, 왜 끝까지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그래. 이 애터미 사업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고요. 기회. 진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 끝날 만한 기회가 오는데,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꾸준히 시스템에 붙어 있는, 시스템에 나와서, 그죠? 내 파트너 별로 없어도,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 기회가 오는데 누가 지켜봐요? 스폰서가 다 지켜봐요. 스폰서님들이 다 그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서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이분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준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나오지도 않고 막 시스템도 별로 안 나오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요. 하고 다니는데 그분 아는 사람에서 막 하려는 사람이 나왔어요. 스폰서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돼지 클럽 만들어주기 싫어. 못 키워준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게 다 경험이에요? 아, 또.
끝까지 여러분들 시스템에 딱 붙어 있으시기 바라고요. 자, 왼쪽이 냄비고요. 오른쪽이 가마솥이에요. 여러분, 애터미에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마솥. 또 냄비 보고 또 라면 맛있겠다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르르 조금 뭐 나 애터미 무조건 끝까지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이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묵묵히 그냥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하라는 대로 끝까지 내 목표 잡아서 스폰서님들하고 하시다 보면 성공하고요. 이렇게 이처럼 냄비는요 이런 센 불을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마솥처럼 그냥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 이걸 가지시고 내가 끝까지 내가 한다. 대가집을 하겠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상황이 힘들 때 예? 여러분들 사업이 조금 이렇게 굴곡이 있을 때 그때 성공자는 있잖아요. 더 강해지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그때 팩 돌아선다 그래요. 다 됐는데 여러분 다 됐는데 말이죠. 예? 다 됐잖아요. 여기 다 됐는데 돌아서고 다 됐는데 만났지만 다 됐는지 안 다 됐을 거야 생각하고 계속 파는 거예요. 이게 가려진 너머를 보는 힘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거고요. 이게 결단이죠. 결단.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황에서 그럼 내가 세븐코아 중에서 뭘 내가 못하고 있는지 서재영 총장님이 오늘 뭐 하라고 자꾸 뭐 결단하라고 그랬는데 뭘 못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본인이 본인 걸 제일 잘 알아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여러분, 애터미가 정말 소중하세요? 네. 정말 저는 애터미 기회를 지금이라도 잡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20몇 년 전에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40대 말에 중반에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80대 때 안 받은 게 정말 다행이고요. 예? 지금이라도 여러분 애터미를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애터미가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